corner to be left outside the grid. It's all for show. I didn't know. I wonder what it meant to be. If I let go and let it flow, I think there's more to say. 예, 저 오늘은 최근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면서 이제 자신만의 춤 영역을 그리고 춤 언어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김성훈 안무가를 만나 뵙게 됐는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거를 봐주시는 네. 분들께 자기소개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21회 정기 공연 LDP 정기 공연을 안무하게 된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런지 최근에 작업이 정말 많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네. 봤을 때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숨가쁘게 달려오신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지난해 11월에 스파프에서 풀 공연하셨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3월에 김성훈 댄스 프로젝트로 네. 마인드 시커 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4월 말에 LDP 공연을 앞두고 있단 말이죠. 이게 사실은 안무가로서 네. 거의 불가능한 그 일정이 네, 맞아요, 아닌가 맞아요. 싶고 맞아요. 창작자들은 모두 이제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미쳤나 봐요. 네.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작년에 했었어야 되는 공연도 있었고 네. 이게 미뤄져서 네. 이제 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의 공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미 예전부터 계획되어 온 작업도 있었고 그리고 또 물론 갑작스럽게 해야 되는 공연들도 많이 있었는데 내가 그냥 이렇게 나와버리는 것보다는 그 주어진 시간 안에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언제 다 이런 생각보다 그 시간에 빨리 더 작품에 시간을 투자하고 잠을 최선을 좀 다하신 거군요. 예, 네. 그냥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잠을 좀 줄이고 그냥 열심히 해야 될 수 밖에 없는 상황. 예, 근데 무대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어도 힘든지 몰랐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공연도 좀 시기가 좀 그렇기도 한데 그렇죠. 이번에 LDP 정기 공연도 제목이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네. 네. 토치라는 작품입니다. 토치. 예, 어떤 그러니까, 내용을 담고 있나요? 토치는 횃불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내용인데요. 네. 저희가 길을 잃거나 뭔가 했을 때 이제 불이 필요하잖아요. 어두운 네. 길을 가거나 그거를 이제 불을 밝혀주는 그런 느낌을 조금 찾다 보니 횃불이라는 단어가 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불을 켜면 되지만 옛날에는 이제 횃불을 들고 뭔가 길을 간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의 이미지가 좀 떠올랐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내 뜻대로 가지 못한 강압적인 길, 누구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환경으로 인해서 딸려가는 그런 내가 선택하지 않은 길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이제 온니버스로 4장을 나누어서 이게 장소가 바뀔 때마다 그 상황 설정을 만들어서 작품을 조금 이끌어 나가요. 그래서 네 개의 장소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장소에 따라 해프닝과 상황과 그런 것들을 이제 관객들이랑 좀 친숙하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저희 상황 설정을 확실히 이렇게 조금 했었어요. 이번 작품에서는 예를 들어 뭐 1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숲속이라든지 네, 숲속에서 일어나는 해프닝들, 숲속을 이제 길을 잇는 사람들 약간 조난당했다고 하죠. 그런 것들을 그런 상황들이든지 아니면 그 산에서 일어나는 해프닝들 그런 것들로 이제 만들어졌고 2장은 이제 공항인데 이제 목적지가 있으면서도 뭔가 환경으로 인해서 뭐 비행기가 연착됐다든지 지금 코로나 시기에 다들 이제 비행기 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공항 가면은 이제 이상하게 저랑 다른 사람들에 대한 흥미로움을 또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예, 게이트 번호가 갑자기 바뀌고 그런 상황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는 확실히 있지만 환경이 바뀌어서 그게 굉장히 이렇게 순탄하지 않는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2장이 또 펼쳐지고요. 3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거리예요. 근데 거리인데 저희 제일 공감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강압적으로 이건 좀 약간 사회의 문제일 수도 있는 부분도 다루고 있긴 한데요. 이제 강자가 약자를 뭔가 조종한다라는 그런 느낌도 좀 들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장면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오지 못하는 그런 외침도 보이고 그래서 다양하게 3장 펼쳐졌고 4장 이제 자기 생각을 조금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마음속 마인드라고 해서 저희 설정을 이게 좀 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장마다 다른 컨셉으로 길에 대한 것을 평이라든지 그 글들을 좀 보면은 인간 본연의 움직임, 뭐 일상적 움직임을 잘 무대화시켰다 이런 평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번 작품의 안무도 그 안무 방법론 같은 것들도 그런 형태, 형식인 건지 예, 어떤 것에 좀 주안점을 두고 안무하셨는지 궁금해요. 그 주제에 맞는 키워드를 가지고 저는 이때 리서치를 많이 해요. 그 리서치라는 거는 그 사람의 움직임들, 일상생활에 있는 움직임을 통해서 그 움직임을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데요. 이번에도 움직임을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시키긴 했는데 이번 작품에서 조금 기존에 저희 LDP 정기 공연에서 했던 것보다는 좀 무용수 개개인의 조금 캐릭터적인 부분을 조금 제가 더 이렇게 살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용수들 LDP들은 무용수들은 항상 이제 기량이 항상 좋으시고 항상 테크니컬한 움직임에 빠르고 리드미컬한 움직임을 많이 선보여서 이제 군무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여져 왔는데 이번에는 각 무용수들에 대한 그런 좀 캐릭터적인 느낌이나 그 무용수의 표현력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상황이 계속 바뀌다 보니 그 상황에 맞는 그 환경에 맞는 그 캐릭터들이 나와서 뭔가 이거를 표현하고 꾸며 나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좀 중점적으로 뒀고 또 움직임도 그 무용수들만의 색깔들을 조금 보려고 작품에 조금 그쪽으로 포커스를 더 맞췄던 것 같아요. 아, 너무 기대되는데요. 영국의 유수의 무용단이죠. 아크랑칸 댄스 컴퍼니. 네. 예. 거기에서 활동하셨던 것도 좀 궁금해요.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많이 배웠어요. 너무 네. 좋았고 지금 그 당시 때는 굉장히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일 또 행복했던 시간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이게 투어 컴퍼니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2년 동안의 스케줄이 한꺼번에 나와서 저 혼자 맨날 분장실에 공연 끝나면 이제 카운트를 세죠. 몇 번 남았다, 100번 남았다, 50번 남았다, 한 번 남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계속 네. 그런 식으로 맨날 저희가 카운트를 세면서 그렇게 했고 네. 일단 런던 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기억이 남아요. 생활하면서 왜냐면은 거기는 이제 저희 무용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유럽에서 오디션을 열어서 50명의 댄서들이 다 모였던 그런 자리였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컴퍼니에 누가 있는지도 알고 서로 또 친해지고 또 존중해주고 또 서로 배우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공연 때 이제 불이 나간 적도 있고 네, 공연 도중에 공연 도중에 네 브라질에서 공연할 때 불이 나갔었어요. 비가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네. 근데 한 10분, 20분 정도 남겼는데 암전돼서 음악도 다 꺼지고 그 비상등이 이렇게 딱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아크람이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크람한테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게 한 시간짜리니까 저희는 진짜 그때는 그분이 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제 끝났다 이제 어떡하냐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다시 그 전신부터 한다는 거예요. 불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뭐 그런 적도 있었고 사실은 저한테 딱 맞는 무용단은 아니었어요. 제가 선호하는 무용단 그런 무용단은 아니었고 저는 좀 그냥 극적이거나 약간 좀 오브젝트도 많이 사용하고 무대 세트도 있고 다양한 실험을 하는 그런 무용단을 선호했었는데 아크람 그분은 그쵸. 정말 움직임으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분이셔서 아. 좀 많이 다치기도 했었어요. 저는 네. 네. 엄청 많이 다쳤어요. 그리고 힘들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무용수로서
어떻게 프로페셔널이라는 게 뭔지도 많이 배웠고 몸이 아파도 티켓을 사러 온 관객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그거를 참고 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것들 책임감 같은 것들도 많이 배웠고 다른 무용수들도 보면서 많이 자극이 됐던 그런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좀 잘 이렇게 무대에서 라이브로 뭐 영화 한 편 보듯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왜냐면 현대무용은 항상 그렇게 추상적이고 사람들이 되게 심각하게 보시잖아요. 뭔가 저게 무슨 내용일까. 아 물론 저도 어려워요. 현대무용 되게 왜냐면 동작이라는 게 완전 일차원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설명이 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도 많잖아요. 근데 현대무용을 보셨을 때 뭔가 이해를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 음악과 그 분위기와 자기가 느끼는 그 감각, 저희는 진짜 현대무용 안무가들은 조금 열어놓는 그런 안무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관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따라 또 자극을 받기도 하고 영감을 받기도 하고 네. 그래서 자기의 그 해석대로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을 즐길 줄 아시면 현대무용을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것보단 뭔가 자기네들이 가슴에서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습관이 되면 자주 보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좀 힘들고 생소하니까 예, 아무래도 내가 네. 모르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자기의 해석대로 해석하셔도 되게 좋고 네. 그래서 프로그램을 보고 또 이렇게 또 생각도 해보시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 목표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 목표가 영화처럼 뭔가 이렇게 관객들이 극장을 찾아서 쉽게 한 편의 영화를 보듯이 보고 끝나고 이제 그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에 그런 작품들을 좀 만들고 싶은 욕심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오늘 이렇게 네. 인터뷰로 많은 말씀을 네. 전달해 주시니까 네. 보시는 분들께서도 조금 더 편하게 예.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좋겠습니다. 들어요. 예. 네. 네.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께서 네. 김성훈 안무가께서 내딛는 그 활기찬 걸음을 예, 같이 동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네. 그리고 저 역시도 예, 네. 즐겁게 예, 응원하고 또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